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식 경사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경사뛰기는 크게 코를 남기면서 하는 경사뛰기가 있고요. 어깨처짐처럼 시작하는 부분이 높고 끝이 낮은 코를 뭐 3코씩 혹은 4코씩 남기면서 경사뛰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단업세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란 탑다운, 제가 탑다운 네크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덮어 씌우면서 경사뛰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네 코를 뜨고 되돌아온 다음에 그네 코를 뜨고 경사뛰기 한 부분에 단업세기를 하고 몇코더 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삼각형의 모양을 만드는데 코를 남기면서 하고 마지막에 단업세기를 할 수도 있고 코를 덮어 씌워가면서 단업세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이 방법과 저 방법이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 코를 남길 것이냐 덮어 씌울 것이냐와는 상관없이 그 걸러뛰기하고 단업세기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저는 지금 설명을 걸러뛰기와 단업세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문 패턴, 이자벨 클레이머 그분의 도안에서는 더블 스티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설명해 볼게요. 우선 코를 남기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세 코를 남긴다고 하고 그럼 세코 직전까지 우선 코를 떠야겠죠? 거기까지 뜨고 네, 여기까지 떴어요. 그러면 경사뛰기라는 거는 숏 로우라고 하잖아요. 단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높은 이쪽은 단수가 많고 이쪽은 단수가 적어서 그 경사를 만드는 거라서 여기는 지금 한 단이 떠졌지만 얘는 단이 떠지지 않은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편물을 이 코드를 뜨지 않고 편물을 돌려요. 돌리고 첫 코를 걸러뛰기. 지금은 안뜨기 쪽에서 안뜨기 코를 걸러뛰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을 뒤로 보내요. 뒤로 완전히. 완전히 보내서 걸러뜨기 한 코의 전단 코가 코의 그두 가닥의 실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오도록 완전히 바싹 당겨줘요. 그리고 다시 실을 앞쪽으로 보내서 나머지 코를 원래 뜨던 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게 걸러뜨기 한, 저는 걸러뜨기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건데 저는 걸러뜨기라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선 티가 잘안 나네요. 이게 요두 가닥이지만 한 코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와 이 걸러뜨기한 코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코드를 끝까지 쭉 떠보고 다음 단계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겉쪽에서 뜨고 맨 처음에 세코 남겼고 이게 한두 가닥이지만 한 코라고 그랬죠? 그한 코, 두 코, 세 코를 남겼어요. 제가 지금 세 코씩 경사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 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걸러뜨기 한 코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또 남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단이 떠졌을 거고 여기는 세 단째일 거고 여기는 아예 떠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 구간별로 단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편물을 또 돌리고, 실이 바늘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코를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뒤로 완전히 보내서, 다음 코드를 또 원래대로 뜨시면 돼요. 네, 세 번째 단계 구간인데요. 하나, 둘, 여기 걸러뜨기 한 코, 한 코, 둘, 세 코를 남겼어요. 이번에는 불란서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걸고 있는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서 불란서일 때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냥 이 아래 코, 바늘에 걸려 있는 코의 아래 코에 두 가닥이 코의
실두 가닥이 바늘 위로 오도록 해서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시면 돼요. 한번 바짝 당겨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경사뜨기를 했는지. 그래서 겉쪽에서 보면 조금 더 티가 다잘 나죠. 여기 세 코, 네, 걸러뜨기 하나, 둘, 셋. 걸러뜨기 한 코, 하나, 둘, 셋. 걸러뜨기 한 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21코라서 7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경사뜨기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한 번에 쭉 뜨면서 단 차이를 없애줄 거예요. 저는 이걸 단 없애기, 정확히 말하면 단 차이 없애는 단계인데, 저는 그냥 단 없애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단 차이를 지금 이각 단계별로 두 단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편물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턱이 지게 떠지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 경사뜨기 방법이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 우선 오른손으로 뜨는 걸로 해볼게요. 그 걸러뜨기 한 코, 직전까지 뜨고 왼쪽 바늘이 끼워져 있는 요 공간 있죠? 여기.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에다가 오른쪽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쭉 뜨면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본식 경사뜨기를 썼는데요. 제가 왜 그걸 일본식 경사뜨기라고 부르냐면 제가 어릴 때 뜨개를 배울 때는 일서밖에 배울 수 있는 그게 없었거든요. 따로 어디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거의 일서 뒷면에 있는 기법 짧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거기에서 배운 경사뜨기여서 이뜬 코에 뒷실을 끌어올려서 단 차이 없애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고, 여기다 그냥 겉뜨기 하면 되니까. 그 실을 찾는 게, 그단 없애기 하기 위한 그실 가닥을 찾는 게 초보분들은 좀 힘들어요. 엉뚱한 실을 끌어올려와서 다른 코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엔 불란서로 한번 떠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놓고 뜨면 제가 막대바늘을 쓰고 있는데 이 바늘이 자꾸 책상을 쳐가지고 딱딱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단 차이를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경사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겉쪽에서 하는 경사뜨기. 이런 경사뜨기는 어깨 처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는 겉쪽에서 하는 경사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겉쪽에서 하는 걸러뜨기를 겉쪽에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도 세 코씩 남겨가면서 경사뜨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단 차이 없애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코 남을 때까지 떴고 이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서 안뜨기랑 똑같이 실을 앞쪽으로 보내요. 오른쪽 바늘이 앞으로 보낸 다음에 걸러뜨기 하고 이 실을 다시 뒤로 보내요. 안뜨기랑 똑같죠. 이렇게 저는 이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도 두 가닥이 되거든요. 전단의 코가
효과가 두 가닥이 돼요. 얘가 꼬여 있어도 어차피 떠질 거라서 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코드를 얘를 바짝 이걸 유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코드를 끝까지 또 뜹니다. 그리고 다음 안쪽에서 세코 남길 때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처음에 남긴 세 코, 그 다음에 걸러뛰기 한코 하나, 둘, 세 개를 남기고 편물을 돌리면 돼요. 실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를 걸러뛰기 하고 실을 한번 뒤로 보내주면 돼요. 보내주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코드를 뜨면 되죠. 끝까지 갔다가 안쪽에서 올 때, 안쪽에서 할 때, 불란서로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인데요. 하나, 둘, 세 번째. 불란서로 할 때는 여기까지 뜨고 편물을 돌려서, 오른쪽 바늘이, 실이 바늘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을 전단 코에 두 가닥이 위로 올라오도록 실을 당겨서 떠주시면 돼요. 불란서로 뜨나, 오른손으로 뜨나, 방법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불란서가 조금 더 편해서 불란서 방법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세 코마다 단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곱 단계로 나눠서 경사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안쪽에서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보면서 이거 여기 세 코에서는 걸러뛰기 된 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들은 여기 첫 번째 있는 코들이 다 걸러뛰기 된 코들인데 이게 구분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 구간과 요 구간의 차이, 단차이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차이 없애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떠주는 거거든요. 같이 뜨고 여기서 똑같이 왼쪽 바늘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오른쪽 바늘을 넣어서 안 뜨기를 뜨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불란서로 해볼게요. 여기에 오른쪽 바늘을 넣어서 같이 뜹니다. 이게 경사뛰기 그 원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전단에 코를 당겨서 단 차이를 없애주는 방법이 일본식이나 독일식이나 다른 레벤턴 하는 그 바늘에 랩을 해서 그 코를 더 찾기 쉽게 하는 거고, 원리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서 단차이 없애는 게 끝나면 다시 편편해졌죠. 아까 이렇게 된 삼각형이었는데 다시 메꿔져서 네모가 됐어요. 보면은 이 부분은 코를 남기면서 경사뜨기하고 마지막에 단 없애기를 한 거고요. 여기도 코를 남기면서 경사뜨기하고 마지막에 단 없애기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코를 떠가면서 경사뜨기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모양은 얘랑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크게 차이는 없죠. 그런데 그 쓰임새가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를 덮어씌워가면서 경사뜨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코를 남겨가면서 경사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도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걸러뛰기 하고 그 걸러뛰기 한 코를 단차이를 없애주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이 방법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덮어씌우면서 단차이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덮어씌워 가면서 하는 경사뛰기를 보여드릴게요. 걸러뛰기랑 단없애기 한 단차이 없애기 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번엔 빠르게 할게요. 불란서로 뜰게요. 세 코씩 똑같이 세 코씩 경사뛰기를 할 건데요. 세코 뜨고 편물 돌려서 첫 코를 걸러뛰기 하되 실이 바늘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첫 코를 걸러뛰기 해서 전단 코에 두 가닥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실을 바짝 당겨줘요. 그리고 원래 뜨던 대로 뜨고 또 돌려서 이번엔 그세 코를 지나서 또세 코를 뜰 거예요. 그러면 걸러뜨기 한코그 앞에 두개 여기를 먼저 뜨고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왼쪽 바늘이 끼워져 있는 그 사이에 오른쪽 바늘 넣어서 겉뜨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다음 세 코를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물을 돌리고 첫 코를 옮기고 이 실을 뒤로 바짝 당겨서 두 가닥이 바늘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다음 코드를 뜨는 거죠. 다시 겉쪽이 되면 이렇게 할 때는 이 걸러뜨기 한 코가 그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없애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뜨기 한코 전까지 뜬 다음에 걸러뜨기 한 코를 떠서 단차이를 없애주고 그 다음 코를 또 뜨면 돼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코수일 수도 있고, 뭐, 한 코, 한 코, 한 코, 두 코, 두 코, 세코 이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걸러뛰기 하는 방법, 단차이 없애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했을 때는 단차이 한 코들이 일렬로, 가로로 일렬로 있게 되고요. 앞전에 한 것처럼 코를 남기면서 했을 때는 이렇게 경사, 사선으로 단없애기 한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 차이만 있지, 모양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도안이나 내가 뜨려고 하는 편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아마 도안을 보고 뜨신다면 그 작가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뜨면서 걸러뜨기 된 코를 떠서 없애고, 원하는 위치까지 뜨고 또 경사뛰기를 하는 식이에요. 네, 지금 덮어씌워 가면서 하는 경사뛰기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보시면 전체 구간에서 여기 걸러뛰기한 코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코를 남기면서 경사뛰기 할 때는 요 코가 중간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없앴는데 이렇게 뜨는 방식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또 다른 경우에는 양쪽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은 안쪽에서 걸러뜨고, 이쪽은 겉쪽에서 걸러뜨고, 그걸 동시에 양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쪽 편만 봤을 때는 여기 한 군데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뜨면 이 경사뜨기가 끝나는 거죠. 네, 끝까지 다뜬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
코를 남겨가면서 경사뛰기 했던 거, 얘는 덮어 씌워가면서 경사뛰기 한걸 비교해 보면, 얘는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요 방법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는 일자, 코의 결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기울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코를 남겨가면서 뜨기 코를 걸러뜨기 한 방법 했고, 얘는 덮어 씌우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얘는 덮어 씌우면서 한게 이렇게 일자, 얘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제가 경사뜨기를 해놔서 이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옷의 형태에 일부러 내가 이 기울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이쪽과 이쪽을, 양쪽을 대칭되게 사용하면 전체적인 옷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일부분만 사용되면. 근데 일부러 이런 각도를 이용해서 베레모를 뜬다던가, 요크를 뜬다던가, 뭐, 플레어 스커트의 그 밑단이나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겉쪽에서 걸러뜨기 하는 덮어 씌우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겉뜨기 쪽에서 걸러뜨기 하면서 덮어 씌워가는 경사뜨기를 설명해 볼게요. 안뜨기 쪽에서 원하는 코스만큼 뜨고, 다음 코를 뜨지 않고 편물을 돌려서, 안쪽에서 걸러뜨기 한 거랑 똑같이 실이 바늘 앞에 있는 상태에서 첫 코를 걸러뜨기 하는데, 전단의 코에 두 가닥 실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오도록 바싹 당겨주세요. 이렇게, 실이 이쪽에 있는 상태일 때는 이렇게 옮겨서 이 실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 상태가 되도록 전단 코의 두 가닥 실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오도록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코를 뜨면 돼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이 코가 걸러뜨기 한 코죠. 그러면 얘를 덮어 씌워가면서 경사뛰기를 할 거니까 다른 코드를 뜨고 걸러뜨기 한 코를 그 왼쪽 바늘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안뜨기를 뜨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원하는 만큼 코를 뜨고 또 편물을 돌려서 실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코를 걸러뜨기 하고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뒤쪽으로 보내서 전단 코의 두 가닥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 코를 걷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걸러뛰기 하고 그 구간을 지나서 몇코더 뜨고 또 걸러뛰기 하고 쭉뜬 다음에 반복해서 덮어 씌우기 하면서 경사뛰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얘도 이 단에 걸러뛰기 된 코는 한 코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겉쪽에서 걸러뛰기 해서 덮어 씌워가며 경사뛰기 하는 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향이 약간 삐뚤삐뚤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 전체 편물에서 일부에 사용되기 때문에 옷을 완성했을 때는 크게 이 방향이
디자인마다 다르겠지만 티가 나는 경우도 있고 티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걸러뜨기 할때 실을 앞쪽에 둔다는 거, 그리고 전단 코에 두 가닥이 바늘 위로 올라오도록 실을 당겨준다는 거, 그두 가지만 기억해서 그 도안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독일식 경사뜨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